냠냠냠냠 하나 들어가면서 하나 들어가면서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후아영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렌더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공포 게임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혹시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 분들은 방송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원래 9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 일이 생겨서 약간 늦췄어요. 어차피 공포게임이고 밤에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시작해보죠. 슬렌더 더 어라이브. 드가한 머신님 100% 3개 감사합니다. 알파 카메님 스티커 5개 고마워요. 출발합니다. 저는 이 게임 잘 몰라요, 저도.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냐. 뭐야? 큰일이야!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지? 사고가 났나? 영어를 모르는 언어적인 공포. 뭐 밤이 아니네요 근데? 드라마처럼 나오네요. 무슨 제작자들인데 지금 아마 차 사고가 난 것 같고 캠코더로 촬영하는 시점이네. 자, 스포일러는 블랙입니다. 스폰 하지 마시고 막힐 때만 조금씩 알려주세요. 혹시 해보신 분은.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차가 있네? 뭐지? 벌써 당한 사람이 있는 건가? 대구 사냐고요? 아니요, 대구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얘는 왜 이렇게 뛰는 게 이상하게 걷냐? 팔자 걸어줘. 방금 무슨 소리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어? 버퍼링인가? 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집인 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뭐 외국 드라마 같은 데 봤을 때 이런 집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미치광이가 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데 갔을 때는 그냥 핸드폰 없니? 핸드폰?
저는 공포게임 암네시아도 굉장히 손쉽게 깬 사람으로서 사실 공포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병이 있어요.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병. I remember flame. 어절시구리 저절시구리. 문이 열려있는데?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났는데 분명히.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까? 낮인데. 클릭했는데 반응이 없어. 설마. 아, 밀어야 되는구나.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이네. 닫아, 닫아, 그냥. 무슨 소리 났는데? 됐다. 아, 좌우로 하는 거구나.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고 좌우로 하는 거네요. 손전등을 찾아야 되는데. 뭐야? 이게 나야? 저, 왜 이렇게 머리가 크죠? 손전등. 호빵맨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게 남의 집이 이렇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와도 되는 건가? 빈집은 아닌 것 같은데 과일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하나 찾았다. I can't thank you. 응? 아이 몰라 씨. 리모컨? 리모컨인가? 폰. 핸드폰이야 핸드폰. 오.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조금씩 해석할 거라고. 저는 시청자를 믿지 않습니다. 접대도 해석한다더니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체스 체스. 뭔 소리야? 내가 친 겁니까? 손전등을 찾아야 되는데. 담배 아니야 담배? 담배 한... 뭐 별거 없네요. 무섭나요? 이게 뭐가 무서워. 내 그림자가 더 무섭네. 이게 안 보여서 좀 패스. 열쇠가 있어야 된다네. 잠깐만. 지금 문 안에서 이상한 발, 붉은 빛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지옥으로 가는 통로네. 헬게이트네. 딱 봐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가는 게 낫겠다. 후이로 경찰. 경찰 나으리. 이쪽에 안 갔었나? 몸이 커가지고 또 못 들어가. 어, 여기 뭐 있다. 어, 아, 손전등 드디어 찾았네요. 이거는 클로즈업 같은 건가 봐, 이 스킬은. 컵. 뭐 하는 집이지? 쪽지 하나 더 획득했네요. 옥토버 2009년 18일 9시 오전 9시.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다 덤벼. 우와, 전화가 또 있어. 이 전화가 안 돼 왜. 폰이 죽었다고?
귀신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지? 에이, 빨리빨리 나와. 뭐야, 이거. 여성 커플이네. 아까 어두운 대로. 어, 여기, 여기. 이런 데 왔을 때는 옷장을 뒤져야 됩니다. 가질 거 없나? 가져갈 거. 어? 뭘 본 거 같은데? 귀신은 언제 나옴? 화장실이고. 쪽지를 뭐 8개 모으는 게임이라면서요? 여기를 가야 되나봐. 근데 여기 딱 봐도 뭔가 완전히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키가 없어, 키. 키를 찾아야 되네. 아까는 이쪽으로 어두워서 못 갔었죠? 여기. 가방에 키가 있지 않을까? 어? 쇼핑했네. 쇼핑하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뭐지? 어디 열쇠가 있을 만한. 문이 반짝거리는 걸 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문 여네? 어, 여네? 빠져나가자. 열쇠, 아, 열쇠 어딨을까? 집주인이 열쇠를 어디다 놓았을까? 없어 보이는데? 코 파지 말라고? 코 긁은 거야. 네, 훈수는, 지나친 훈수는, 스폰은 하지 마시고. 방 안에 또 방이 있다고? 아, 그래? 거기 방 안에 방이 또 있었어? 아, 있네, 여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오케이, 먹었고. 귀신, 이게 무슨 슬렌더맨이란 게 뭐 편집증 증상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뭐 그런 거라던데. 편집증에 걸려봤어야 알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 이쯤쯤 되면 나올 쯤도 한데 아무것도 없네요. 뭐 편지 먹었는데 이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문은 어떻게 닫지? 귀신 같은 게 나오면 문을 닫는 걸 연습을 해야 돼. 밖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아까 먹은 쪽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지? 뭐 앉기 키가 뭐야, 이거? 앉는 거랑 점프도 없어. 점프도 없는 게임 나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이 점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문이 안 열려. 아, 열린다. 창문을 다 열어놓자. 도망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깨는 거예요? 그냥 뭐 쪽지를 모아서 8개 모으면 깨는 거예요? 아니면 뭐 뭔가 좀 통과 조건이 있나? 쪽지 8개 모으면 깨는 거 맞죠? 저도 8개 모으면 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3개 모았네? 어디에 쪽지가 있을까? 드래곤볼이야? 여긴 다 없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니 여긴 불도 안 켜지나? 차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긴 어디지? 내가 아까 왔던 덴가? 여기 있다. 2번. 이메일인 것 같은데. Thank you for calling last night. 이렇게 피곤하지. 아, 오늘 낮에 무리를 좀 했더니. 알았습니다. 4개째 모았고 그냥 8개 모으면 깨는 거 아니야. 내용 같은 건 알 필요 없어. 괜히 무섭기만 하지. 안 그렇습니까? 화장실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싸웠나? 이게 뭐야? 뭐지? 아 F킬러구나. F킬러 라디오 누를 수 있다고요? 어우 좀 낫네. 그래 노래를 또 틀어놓고 사람이 많은 척하자. 물론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이건 뭐야? 여기 뭐 붙어있다. 하나 먹었어. 플래시라이트 룩더 하우스. 이거 지금 정보인가요? 쪽지가 어디 있는지? 집을 잠그라고? 집을 잠궈야 돼? 아, 그 귀신이 못 들어와? 그런 건가 보다. 아 나가면 로딩해요? 아 그래? 응? 됐다 잠갔어요. 됐다. 뒷문으로 나가야 된다고? 나가면 라디오 소리 왜 이렇게 크냐. 멀리서도 들리네. 그네를 못 지나가. 엔딩이라고 벌써?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좀 무서웠네요. 여기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3번. 아 이렇게 간지럽지 몸이. 뭐랍니까? 아 네, 간지러워서 못 봤는데 뭐라 그래요? 플레잉 온 뭐야 이거 플레잉 게임? 게임을 하라는 것 같은데? 뒷문도 나왔어. 어? 아 깼네. 굉장히 쉽군요. 첫판 깬 겁니까? 별거 없구만. 아, 깜짝 놀랐네. 두 번째 판이야? 이게 뭐 귀신도 안 나오고 이거 하나도 안 무섭구만. 뭐 무서운 게임이라고 추천을 해. 뭔 소리지? 내가 안 움직였는데? 어? 없는데? 귀신인가?
저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저기 불빛이 있네. 아웃사이드 파크. 지도 같은 건가? 안내서 같은 거. 벌써 한 개 모았어. 저것도 쪽지로 치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룰. 무슨 룰인데?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본 살다 와가지고 영어에 좀 약해요. 리듬을 타는 나그네 아웃사이더는 뭐야?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언제 나오니? 또 안 나오니까 또 섭섭하네. 어, 저기 뭐야? 공중 화장실 있네요? 뭐야, 이거? 뭐지? 물까? 담배인가? 다이나마트 같이 생겼는데 아니겠지, 설마? 1번에서 8번까지. 아, 나 하나 먹은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야, 안 먹었는데? 문이 잠겨있네. 아, 이제 한 개 먹은 거야? 이게 쪽지예요? 계속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 저 무슨 다이나마, 짜초, 씨. 조명탄 같은 거. 아이씨, 뭐야. 왜 그러지? 깜짝이야. 폭탄 터진 줄 알았잖아. 아, 놀래가지고. 폭탄 터진 줄 알았네요. 아, 나 놀래가지고. 아, 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지뢰 같은 것도 매설돼 있으니까. 아, 저는 공포 게임 잘합니다.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저 공포 게임 잘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 무서워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더라. 아니, 이 동네는 왜 전기가 안 들어와? 요즘에 시골도 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발전소도 없고. 이거 근데 뭐 싸우는 버튼 같은 건 없나봐. 총 쏘고 막 이런 건 없나봐요. 후레쉬를 공격하고 이런 거 없나? 여기 뭐 하는 데지? 방금 뭐 지나갔어. 봤어. 방금 뭐 지나, 봐봐! 아, 연기구나. 아. 제가 원래 구름 같은 거 보면서 형상 막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구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동물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별것도 없네. 쪽지를 찾아야 되는데 쪽지. 아, 나 또 길치 방향치인데. 한번 갔던 길이 계속 가거든 내가. 들어갔던 방이면 알려주세요. 아, 여기 아까 오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똑같은 데 와도 다르게 느끼는 그런 증상도 있어가지고 언제나 항상 새로 와. 우리 집도 새로 와. 여기 딱, 아, 아니네. 뭐야. 내가 들어온 길인가 봐. 어, 이거 약간 좀 전기 오르는 것 같은데? 정전기인가? 이 철문 만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전기. 사람 몸에 자기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오를 수 있어요. 없는데? 좋지? 공격 기능이 없으니까 만나면 무조건 튀어야 되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어. 아까 내가 왔던 데인데. 한 바퀴 또 돌아보자. 이거 문 열어지나? 집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문을 닫으면 되다는데 문이 안 닫히네? 약간 문이 닫히다니. 쪽지가 어디 갔냐? 아, 여기 하나 붙어 있겠다. 어, 오케이. 찾았다. 뭔가 막 클릭하니까는 찾았어. 이럴 줄 알았어. 뻔하지, 뭐. 개발자의 마인드란, 뭐. 뻔하죠. 여기도 하나 있나?
벌써 두 개나 모았네. 귀신이랑 뭐라 하라고 그러셨죠? 아,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좀 어둡게 했네. 뭐라고 그러셨죠? 귀신을 보면 손등등을 비추면 안 된다고? 아, 그래? 아. 아, 깜짝이야. 갑툭튀. 아, 원래 안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놀래키면. 사람을 놀래키면 무섭지. 손전등 껐어요. 손전등 껐어. 뭐지? 밖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옆에 있어. 여기 오른쪽에. 깜짝 놀랐네. 뭐가 있어.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면 되나? 갇혔어, 이젠장.